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롱입니다. 저는 앙코라트 사원으로 유명한 캄보디아 씹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출세작인 영화 퉁네이드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캄보디아 따뿌름 사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뿌름 사원은 현재 동쪽과 서쪽 입구를 통하여 입장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건물은 동쪽 테라스 앞에 있는 무너진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이 따뿌름 사원은 1186년에 캄보디아 위대한 왕인 자야브라만 7세가 어머니 자야라자 추다만을 기리기 위해 건설한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177년부터 1181년까지 당시 앙코르 제국은 참족의 침략으로 혼란기를 겪게 되는데 이때 자야브라만 7세가 등장하여 주변 세력을 규합하여 참족을 물리치고 1181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기에 자야바라만 7세는 크메르 왕족이었던 어머니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물로 5년 후인 1186년 불교도들의 상징적 어머니인 문수보살 즉 프라나 파라미타 완벽한 지혜보살로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따뿌름 사원에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1431년 앙코르 제국은 아유타야 왕국의 파라마라자 2세의 침략으로 쇠망기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의 씹립인 앙코르 지역을 버리게 되면서 결국 몇 군데를 걸쳐 지금의 수도인 프놈펜까지 왕국의 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15세기 중순부터 앙코르 지역의 사원들은 오랜 세월 밀림 속에 방치되면서 따뿌름 사원과 같이 나무 뿌리가 테라스에 올라와 있고 나무들이 사원의 지붕을 누르며 자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밀림과 사원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습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사원을 휘감는 무서운 스뻑나무들 엄청나지요?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이어지는 모습들은 다음 편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